인근 지역에 생애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예, 여기가 주요 단계예요. 세 가지가. 예, 이 쇠퇴기에서 재개발이 일어나죠. 예, 그러면 다시 성장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이기하고 악화기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에요. 서구 애들 기준인 거죠. 우리는 훨씬 짧죠, 이거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성장기는 지역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제 성숙기가 되면요. 이게 성장기가 한 10에서 한 15년 봐요. 예. 그리고 이 성숙기가 되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20 있죠? 20에서 한 25년. 이 정도 됐을 때. 그 세종시가 조성이 된 지가 몇년 됐죠? 10년? 예,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공지가 있고 예, 앞으로 들어설 시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단계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인구의 비좀더 늘어나서 백화점도 들어서고 뭐 종합병원 들어서고 뭐 들어서 게다 들어서면 여기서 굳이 주변에 뭐 규모가 큰 도시로 나갈 일이 없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가 접어들 때가 40에서 한 5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역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순서도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 굳이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34번에 보면 1번에 천의기에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성숙기에서 지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고 주민의 이주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주로 성장기에서.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도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일수록 수명 주기가 짧은 편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그 35번에 수명 현상의 각 국면일 때 성숙기는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기능이 안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 현상을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때가 성숙기고요. 담보 가치가 제일 높을 때도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천의기는 여과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기의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틀린 거예요. 여기에 가격 상승에 크게 하고요. 여기 천의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향여과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일부 유입이 돼서 곧몇 개의 주택에 대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악화기라고 나오죠. 예, 천의기를 거쳐 나타난 단계로요.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때 있죠. 슬럼화 과정에 접어드는 특징을 보이게 돼요. 이게 슬럼이 됐다는 게 주로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쪽에 보면 슬럼이라고 그러는데 가보면 왜 길거리에 폐차된 자동차 있죠. 건물 있는데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끊어진 그런 건물들도 있고 그죠. 막 벽면에 보면 막 낙서 막돼 있고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슬럼 단계.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죠. 근데 미국 애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슬럼화 단계가 진행이 됐으니 그 상태로 해서 거의 뭐 이제 흑인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거주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근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가만히 보면 미국의 인구가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뭐 이제 에스파냐 뭐 이제 스페인 게막 다양하잖아요. 그래도 절대적인 인구의 특징은 백인이 제일 많다는 거죠. 백인이 한 60%. 예,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방송에도 소개가 되는데 미국 애들이 전통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번에도 왜 웬만한 뭐 흑인 애들은 거기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 애들은 한 3명? 심할 때는요. 3명 중에 1명은 감옥을 한번 갔다 온다는 거죠. 3명 중에 1명은. 예, 예전에 심했을 때는 그랬대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은 완화됐지만. 근데 백인 애들은 17명 중에 1명이 갔다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편차가 심한 거죠. 웬만하면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참정권도 줄 때 상당히 그게 많았고,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어떤 개선해 주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특히 남부지방을 가면 그게 더 심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면 동일수급권 나와 있죠. 예, 동일한 시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이 있죠.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인 선호도에 따라 좁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 물어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좁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주거를 선택할 때 처음에는 통근 범위 가정하는데 교육적인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왜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예, 그 일가 친척이 많이 모여있는 곳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거기만 주거를 정하니까 동일수권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죠. 그리고 소문난 고급주택가 있죠. 얘는 다른 지역하고의 대체성이 적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도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이 있죠. 서울, 인천, 부산 등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범위에 미칠 수 있어요. 즉 남대문 시장 이런 데 있죠.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전국으로 팔려나가죠. 매일 저기 그 상인들이 새벽에 이제 그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 구매해서 그래 다시 또 내려가서 장사하고 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보지 있죠. 예,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전환 전이 있고요. 예, 이게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죠. 예.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농지인데 얘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택지 안에 들어가면 주거지, 상업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수권의 범위에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낮으면, 예, 성수도가 낮으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번 문제 보시면요. 5번에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일반적으로 전환 전의 토지의 종별 동일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틀리다는 얘기죠. 전환 전이 아니라 전환, 예,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상되는 토지의, 예, 종별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있죠. 예,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죠. 선지표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지역 분석은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5번에 가면 지역 분석이 부분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구체적인 분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리겠죠. 이렇게 예전에도 출제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도 또 그렇게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뭐 푸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39번에 보시게 되면요. 타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인 개념인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건 이제 꾸준히 활용이 돼요. 그리고 3번에 가면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먼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먼저 판정해야 돼요.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 부동산들이 있죠. 얘네들의 가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여기 가격 수준이 3,500에서 만약에 4,000 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별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나눠지는 거죠. 가장 이제 목이 좋은 곳에 있고 남향이고 그러면 제일 비싸게, 동향이고 후미진 곳에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가장 가격이 싸게. 그러니까 먼저 가격 수준이 나와야 가격 수준 안에서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41번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죠. 자, 기억해 보면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 지역 요인. 예. 이렇게 출제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를 않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나오면은
도대체가 뭐를 틀리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못 찾다가 보면은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이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생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죠.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60점 맞고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한 60, 한 8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은 9월입니다. 그죠? 드디어 9월에 들어오니까 다음 달이 시험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벌써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단 얘기죠. 뭐 훅 가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9월 달에 네 번 만나게 되면요. 그죠? 예. 네, 그럼 추석이라고요. 예. 네, 추석 지나고 한 번인가 더 하면 이제 종강이라고요. 완전히.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또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인근 지역의 경계 있죠. 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거 지역이 조성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함으로써요. 사례 수집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속해 있는 게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택은 사례를 구하기 쉬워요. 그러면 인근 지역 안에서 범위를 설정해서 사례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대형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인근 지역 안에서 사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범위를 점점 넓혀서 동일수권 뭐 이렇게까지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하는 목적은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게 틀렸죠. 예,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목적이 있다. 지역 분석을 행한 후에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 있죠. 용도의 다양성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이 다 주택이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뭐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개별 분석을 다 일일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맞는 게 기억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있죠. 예, 개가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1번에서 니은은 경계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한 부분이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41번에 보게 되면 맞는 게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 맞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기억이 틀렸죠. 참. 예, 제가 그건 잘못 봤네요. 예, 그래서 맞는 게 몇 개? 두 개. 예, 그래서 디귿하고 그 다음에 미음의 두 가지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방식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원가 방식 있죠. 무슨 사고? 비용성. 비교 방식. 시장성.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성이죠. 예,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 예,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이 예, 적산법. 그 다음에 가액 구하는 게 예,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네,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 예, 참고로요, 얘들도 시험에 나왔고요. 이거. 무슨 사고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무슨 방식이냐. 이렇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액 구하는 거 있죠. 예, 무슨 법이냐. 이런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비용. 특히 얘도 물어봤어요. 수익분석법. 예,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는 게 무슨 가액이냐면 이게 적산가액이에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해서 감가 수정 있죠. 요렇게 해서 가로놓기도 물어봤어요. 요렇게도.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여기서 구하는 거는 적산 임료거든요. 예, 얘는 기초가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로놓기로. 예, 그러니까 산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요약집이나 보게 되면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구하는 게 비준가액이고요. 얘가 비준임료잖아요. 예, 이게 무슨 임료냐 이렇게 해도 나온 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비준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수정이 있죠. 그 다음에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있죠. 이런 거 나오고 사정보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시기에 대한 것까지도 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얘네들이 다 시산가액이죠. 그래서 시산 여기서 수익환원법에 준건 수익가액이죠. 이 때문에 시산가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가중치를 둬서 가중평균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꾸준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서는요. 30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 문제 5번이 있죠. 예, 5번에 보면 산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감정평가 산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지역분석하고 개별분석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럼 벌써 두 개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섯 개, 한 여섯 문제 나오는데 두 개는 먼저 이론에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타작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머리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운들 내시고. 그래도 공부한 게 시험장에 가면은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위력을 발휘해요. 간단한 애들이 탁 답이 이렇게 그런 거는 탁탁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실수를.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가서 계산 문제 있을 때 순서대로 덤비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학개론을 풀고 그다음에 민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도 어느 정도 푸신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넘나들면서 푸셔야지. 그렇죠? 학개론을 완벽하게 끝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시간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령을, 그러니까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1차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그러죠. 한 2시간을 주고 풀라고 그러면 6점 넘어가요. 여유있게 갖고 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어찌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1교시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 1차 정리한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11시 10분인가 좀 넘어가면 1교시가 끝나요. 그러면 2교시가 1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요. 간단하게 뭐 허기를 메꿀 수 있는 걸로 요기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2차가 이제 2교시가 두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한번 훑어보고 걔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3교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3교시 들어가는 게 공시세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한번 짧게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서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면 4시가 좀 넘을 거예요. 끝나면. 예, 그러면 이제 홀가분 하실 거예요. 잘 받든 못 받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생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1년을 고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아,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3방식의 근거는 3면성이 있다고 해놨죠. 3면성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방식 중에서 시장의 거래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해서 설득력이 강한 것도 있죠. 그게 비교 방식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도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적산가격은 원가법으로 구한 거죠. 예, 원가법으로 구할 때 주로 이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걔네 원가법으로 구하고 특히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 유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2번 있죠. 예, 2번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이거 기출에서 우리가 활용한 건데, 그죠? 302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원가 방식이 가의 원리라고 그랬죠. 가의 원리가 뭐예요? 비용성이잖아요. 그러면 지문 중에 가가 비용성이네는 3번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어? 드링크 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 없고 그죠? 예. 이거를 한 번만 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낸 거예요. 원가 방식을 무슨 사고? 비용성의 사고. 그 다음 옆에 가면은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의 산식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원가법이 있죠. 적산가액은 어디에서?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죠. 구하는 게 비준가액이죠. 예. 그 다음에 수익가액을 구하는 게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만 갖고도 출제하는 거. 그러니까 3방식에서 계산으로만 다 뜨는 건 아닌 거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4번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은 적산이냐 나오죠. 기초가액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기대율.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걸 알면은 푸실 수 있고, 그죠? 예. 5번에 대한 거는 이제 4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이 답이라는 거. 작년에 이제 요런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6번에 그 시산가액을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이 있죠. 예. 이것도 갖다가 대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거래 사례 있죠? 걔는 비교 방식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억 2천 나왔죠? 거기에다가 50% 곱하는 거예요. 0.5. 그럼 1억 2천에 50%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6천이죠. 그 다음에 비용 나와 있죠. 비용은 원가 방식이죠. 그러면 1억 천에 대한 20%죠. 그럼 2,200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익 방식이겠죠. 수익 방식이 30%잖아요. 1억에 30%면 3천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억 1,200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쪽을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8번 문제가 있는데요.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돼서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3번에 건물 생산 비용에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은 포함시키고 기여 비용과 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추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는 뭐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업자의 이윤. 네,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원가 방식은 비용에 입각해서 가치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8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건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가를 공제한다고요. 감가를 공제해서 나머지가 8억이다 그러면 이 8억이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8층짜리 건물이 시장에서는 한 15억에 거래될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비용은 이렇게 드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거하고 원가법으로 구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짓게 되면은 비용 안에 내 이익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급을 준다고 하자면 개발업자는 이 건물 지으면서 자기 이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억이 아니라 8억에다 한 4억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2억이 되면은 갭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발업자의 이윤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옆에 그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올바른 걸 물어봤죠. 그래서 2번에 가면 자가건설의 경우 제주도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더라도 비용산정은 도급을 준 걸 기준으로 비용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1번에 보면 제주도 원가는 신축 시점이라고 그랬죠. 신축이라면 틀리죠.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고요. 그래서 4번에 가면 제주도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 있죠. 거기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 한 페이지 넘기셔 가지고 11번 있죠. 뒤에 가면 11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A 건물의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의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의 차이를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이제 비용 산정을 하죠. 거기 보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있죠. 그래서 공사비 개가 얼마냐면 3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개발업체 이윤이 6천만 원이 있죠. 그럼 얘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3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3억 6천인데 준공 시점에 비용이 3억 6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3억 6천일 때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였어요? 1250이잖아요. 그러면 1250으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준공 시점에 대한 거는요, 28만 8천 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누면. 그죠? 예, 네, 근데 기준 시점에서는 3억 6천이었는데, 얘가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는 100인데, 기준점의 건축비 지수는 135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35 계산하면 1.35라고요. 그럼 얘 곱하면 4억 8,600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연면적 1,250으로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8만 8천원 나와요. 그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얼마? 1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평방미터당.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를 물어본 거예요? 차이를. 예.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은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는 개발업체 이윤도 당연히 반영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가 수정의 산정 방법 혹시 아시나요? 시상 뭐 조금 거기까지는 좀 그러신데, 이게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정액법이 있고요. 정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 상환 기금법.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 그죠? 예, 그 다음에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예,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답은 5번의 건물전여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이제 수익 방식에서, 예, 순수익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문제의 구성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평을 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원가 구하는 방법이 총구단비라고 해서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 왔더니 갑자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또 시저 12 그래서 한 다섯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환원율 구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한 20, 30가지 돼요. 근데 학교론 교과서에는 다섯 개만 실려 있는 거예요. 다섯 개만. 그래서 제가 이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릴 때 잘라서 해 드리는 거예요. 수익 방식을 들어가면 방식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애들을 가지고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버린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전에 다 해봤었어요. 설명을. 다 해드려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실상은 거기 그 13번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것 있죠. 예.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5번에 또 감가 수정액 구하고요. 16번에 가면 적산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계산 문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있는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건물의 감가상각액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여러분의 계산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이 나왔잖아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정액법으로 나온 거예요. 한 번만 정률법으로 예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정액법으로 내냐면 계산이 간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은 그거죠. 너희들이랑 간편하지. 우리가 왜 간편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5번 한번 보시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 물어봤죠. 근데 박스 안에 마지막에 보면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구하라고 다 줘요. 예, 정액법으로. 그러면 정액법으로 구한 이 감가액 있죠. 예, 여기는 이거 구하면 돼요. 매년에 뭐. 예, 얘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감가 누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매년에 감가액 있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데 이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준다는 거예요. 몇 년이 경과했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 15번 문제 보시면 준공 시점이 2009년이죠. 기준 시점이 2014년이죠. 그러니까 준공 이후로 몇 년 경과한 거예요. 5년. 그러니까 얘가 5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이게 제주달 원가에다가요.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제주달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이렇게 빼서 계산해도 돼요. 요 1 마이너스 잔가율이 잔존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주달 원가가 거기 2억을 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잔존가치율이 몇 프로? 10%예요. 그러면 1에서 0.1을 빼죠. 남는 게 0.9잖아요.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잔존가액이라는 게 잔가율 기준을 구하면 되거든요. 2억이 10%면. 2억에서 2천 빼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1억 8천을 경제적 년수가 50년이죠. 네, 50으로 나누면요.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 곱하기 5 하면 1800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전에 가면 항상 2배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원가가 매년 5%씩 상승한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것도요. 원래 얘가 경과연수하고요.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지문 안에도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러면 경과연수하고 또 더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건이 틀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도 타협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드실까봐. 그런 내용이죠. 대신에 그 옆에 가면 17번이 있죠. 여기 이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여기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법? 상환기금법. 그 답이 상환기금법이에요. 거기 보면 감가수행의 방법 중에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해서 당의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죠. 이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8번에 가면 원가 방식 중에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놨죠. 정액법이죠. 정액이니까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근데 정률법이 있죠. 정률법의 또 다른 표현이 체감상각법, 잔고정감법이에요. 체감상각이라는 거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목이 한번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법은요. 감가 누계액이 잔존 내용연수에 정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로? 360. 그럼 1년차 때 360이잖아요. 그럼 2년차 때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적이 되면 720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이 시간의 경감에 따라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직선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감가액은 건물의 가치는 일정하게 줄어들면서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경과연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그 물론 이제 그 19번에서는 그 잘못된 게 3번에 가면 정렬법은 초기의 상각률이 크다고 그러죠. 상각률이 큰 게 아니라 초기의 상각액이 큰 거죠. 정률이잖아요. 그게 틀린 건데 20번에 혹시 가보시면은 부동산 평가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인데 틀리고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근데 이게 왜 지금 감정평가 이론에서는요. 감가액을 산정할 때 무슨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 이거 없어졌어요.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요건을 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라는 거는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 감가 이쪽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구별을 하시는 부분에 있었을 때 뭐는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우리 그때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린 게 있거든요.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이 있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죠. 얘는 재조달 원가 기초로 해요. 여기에서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예,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취득원가예요. 여기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네는 무슨 가치 구하는 거다? 장부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상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전체 수명이 50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업회계상에서는 매년 만약에 360만 원씩 감가가 발생했죠. 그럼 서류상으로 얘가 만약에 몇 년이 경과했으면, 10년이 경과했으면, 만약에 건물에 대한 전체 가치가 2억이라 그러면 2억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3,600 빠지는 거예요. 장부상에서. 근데 감정평가상에서는 이 물건의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해야겠는데, 얘가 관리 상태에 따라 지은 지는 10년 경과했지만 실제로 한 40년이 된것 같이 관리 상태가 부실한 애도 있고, 아니면 관리 상태가 양호한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잔존 가치가 틀린다고요. 이거는 계산원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해요. 근데 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포인트예요. 일단 만약에 혹시 이론으로 나왔을 때 얘기해요. 이게 이론으로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아 여기까지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머리 아플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거기까지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시산가액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 있을 때 지역분석이 전체적인 분 이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계산하거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싫어하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2번 가보세요. 22번에 가보시면 자 기억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면 답이 5번이 돼요. 그렇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요인이라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너무 어려운 거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3번에 적산법이라고 해놨잖아요. 적산법에 대해서는 아까 식 정도는 알아두세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죠. 예, 거기에다가 뭐를?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번에 보면 기초가액의 기대율과 필요 재경비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도 출제해요. 이론으로. 용어상에서 나오니까. 괜찮아요.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그죠?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그죠? 예?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감평 들어가면 외로웠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알아듣는 게 조금은 생겨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냐, 그래도 조금. 그래서 구별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찰 감가법 있죠?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25번 있죠. 네, 25번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죠. 예, 근데 1번은 임대 사례 부동산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원가법과 적산법을 비교해서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는 순수익과 환원율을 적용해서 구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건 수익환원법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부동산과 해서 임여를 구하고자 했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죠? 예. 이론적인 근거는 대체 원칙에.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 옆집의 가치가 옆집 얼마에 팔렸냐가 기준이다. 뭐 이런 요건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26번 문제 있죠? 요게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시점 수정이 있죠. 거래 사례 자료에 거래 시점 가격이 있죠. 이거를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 감정평가로 그러면 기준 시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 당시에 이거 갖고 또 많이 틀린 거예요. 순간적인 착각이 있죠. 항상 생각하시는 게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다 기준 시점이에요. 삼방식을 정할 때 기준 시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제주도람과 구할 때 있죠. 걔도 무슨 시점? 걔도 기준, 신축 시점에서 틀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시점이다? 예, 기준 시점이다라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옆에 28번을 가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요렇게 해놨죠.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5번에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무슨 평균해야 된다? 가중평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30번, 31번, 32번 있죠. 얘네가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해보시죠.